당신의 애인 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때 당신을 가장 화가 나게 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스킨십인가요? 선물인가요? 고백인가요? 당신은 오늘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매우 유용한 팁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두 가지의 상황을 들려드릴게요. 잘 듣고도 화가 나는 상황을 골라보세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장거리 출장에서 하루 일찍 돌아온 당신은 파트너를 깜짝 놀래켜주기 위해 몰래 방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당신의 파트너가 낯선 사람과 신음하며 열정적으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두 번째 상황이에요. 당신의 파트너는 생활비를 너무 적게 보탭니다. 당신은 입을 것, 먹을 것을 아껴가며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나갑니다. 명품 같은 사치는 생각도 못하겠죠. 하루는 결혼을 앞둔 친구가 당신에게 식사를 대접해서 평소 가지 못했던 고급 레스토랑을 가봅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출장을 간다는 당신의 파트너가 낯선 사람에게 스테이크를 다정하게 먹여주고 값비싼 명품을 선물하며 바람피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분명한 건 둘 다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느 상황이 더 화가 나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답이 너무 뻔한 질문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둘 다 화가 나지만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이 무엇인진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답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뻔하다고 생각하는 답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만약 남성이라면 대부분 파트너의 성관계를 목격한 상황에 더 분노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성이라면 대부분 파트너가 다른 여성의 스테이크를 썰어주고 고가의 명품을 선물하는 것에 더 분노했을 것이에요. 주변 20쌍의 부부에게 물어본 결과 남성은 18명이 성관계 상황에 더 분노했고 여성은 14명이 레스토랑 상황에 더 분노했습니다. 놀랍나요? 1977년 프랜시스는 이성애적 질투관리를 향하여라는 연구에서 대학생 연령 커플 50쌍에게 자신이 애인에게 질투를 느끼는 상황을 모두 적고 질투심 척도를 체크해달라고 했어요. 또 기존 연구된 49개의 질투 상황을 제시하고 질투심 척도를 표시해달라고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남성은 파트너의 성적인 관계를 가장 큰 질투 유발 요소로 뽑았고 여성은 파트너가 다른 여성에게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것에 가장 큰 질투를 느꼈습니다. 1992년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가 발표한 질투의 성별 차이란 연구에도 질투에 대한 남녀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열정적인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빡치나요? 이번엔 자신의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아주 깊은 감정적인 애착을 가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사랑스러운 미소를 진다거나 나 말고 다른 사람 생각을 하는 것들 말이죠. 역시 빡치죠? 그럼 둘 중 무엇이 더 여러분을 화가 나게 하나요?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열정적인 성관계를 맺는 상황에 대해선 남성은 60%가 선택했지만 여성은 겨우 17%가 선택했어요. 반대로 깊은 감정적인 애착을 맺는 상황은 남성은 40%가 선택했지만 여성은 83%나 선택을 했죠. 질투를 느끼는 원인의 성별 차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남성들은 여성들의 성적 부정에 민감하고 여성들은 남성들의 자원적 정서적 부정에 민감하다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대체 왜 남성과 여성은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걸까요? 질투는 분명한 본능입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질투는 발생하죠. 질투가 일어나는 본능에 대한 이런 성별의 차이는 진화 심리학적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특이합니다. 수컷이 잔향욕에 참여하는 희귀한 종이에요. 5,400여 종에 이르는 많은 포유류 가운데 수컷이 잔향욕에 참여하는 종은 겨우 5%예요. 이러한 특징이 희귀한 이유는 이것이 진화적 관점에서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로 보존하는 것이 불리하기 때문이에요. 포유류는 암컷 내부에서 수정과 임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임신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죠. 특히 생식기가 드러나지 않는 인간 암컷은 가임기간을 더욱 구별할 수 없습니다. 진자 확인 확률은 더욱 떨어지죠. 만약 남성이 잔향욕에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평생 쏟았는데 그것이 자기 자식이 아니었다면 그 개체의 유전자는 후대에 전해질 수 없습니다. 잔향욕에 참여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여성과 교배를 해서 유전자를 남겼던 개체가 후대에 살아남는 것이 유리하죠. 이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간 중의 수컷이 잔향욕에 참여하는 특성이 남아있는 이유는 진화적 불리함을 극복할 만한 수단을 가졌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질투입니다. 인간 남성은 자신의 파트너가 다른 남성과 교배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방어하는 본능이 존재해야 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감정 말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유전자는 생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인간 여성은 다릅니다. 남자가 누구와 교배를 하던 자신이 낳은 자식은 자신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의 성관계를 막았을 때 찾아오는 진화적 이점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자식이 생존에 유리하려면 포식자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식량 등의 자원을 공급해주는 남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중요했죠. 그래서 여성에겐 남성이 다른 여성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지 못하게 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런 질투 본능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는 데 유리했던 것이죠. 남녀의 질투심은 서로 다른 진화적 관점에서 나타났어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남녀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당신이 이성친구의 깻잎을 잡아줬다고 화를 낸 것이 이해가 안 되나요? 저도요. 하지만 당신이 깻잎을 잡아준 것은 여자친구가 이성친구와 포옹을 한 것과 같은 느낌일 수 있습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하거나 결혼을 시작할 때 우리의 뜨거운 가슴은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것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가슴으론 이성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죠. 본능이 다르잖아요. 수많은 결별과 부부의 높은 이혼율은 그 사실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죠. 이제는 서로의 관계에도 과학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